양떼무리에서 벗어난 어린 양을 만난 늑대가 그 양을 잡아먹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잡아먹을 그럴듯한 구실을 찾았습니다. 늑대는 어린 양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작년에 나 욕했지. 헐, 이라며 어린 양은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네가 내 풀밭에서 잔디를 뜯어먹었지? 저는 아직 잔디를 먹어본 적도 없어요. 늑대는 다시 말합니다. 네가 내 물을 마셨어. 어린 양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물도 못 마셔요. 아직 엄마 젖만 먹는단 말이에요. 늑대는 덥석 어린 양을 움켜잡아 꿀꺽 먹어버리고는 말했습니다. 네가 내 말이 아무리 반박해도 내가 저녁 식사를 포기할 순 없지. 폭군은 언제나 자신들의 포갑에 대해 그럴듯한 명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박쥐가 족제비에게 붙들려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족제비는 원래 모든 새들이 우리의 적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박쥐는 저는 새가 아니라 생쥐라며 증명해 보인 후 가까스로 풀려났습니다. 얼마 후 박쥐가 또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족제비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박쥐는 또 잡아먹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족제비는 우리는 생쥐들에게 특별히 악감정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박쥐가 저는 생쥐가 아니라 박쥐라고 말하고 증명해 보였고 그래서 박쥐는 두 번씩이나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메뚜기들의 울음소리에 매료된 당나귀가 자신도 그런 매력적인 멜로디를 내고 싶어 무얼 먹어서 그런 고운 소리가 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메뚜기들은 이슬이라고 대답했고 그래서 당나귀는 이슬만 먹다가 얼마 안가 굶어 죽었습니다. 사자가 얼굴을 밟고 지나가는 생쥐 때문에 자다가 깼습니다. 화가 난 사자가 생쥐를 죽이려고 하는데 생쥐가 애처롭게 애원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준다면 반드시 은혜를 꼭 갚겠다. 사자는 생쥐가 하는 말이 웃겨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자가 사냥꾼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사냥꾼들은 단단한 끈으로 사자를 묶어놓았고 사자는 크게 울고 짖었습니다. 그 소리를 생쥐가 듣고서 자신의 이빨로 끈을 갈가 사자를 풀어주었습니다. 생쥐는 사자 보고 너는 그때 나를 가짠티 여기며 도움받을 일 없을 듯 비웃었지만 나는 지금 너를 구했다. 나 같은 쥐도 너 같은 사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이제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숯 만드는 차콜 버너가 자신의 집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모직물 가공업자인 플러였습니다. 차콜 버너는 더 친해지고 생활비도 줄일 수 있다면서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플러는 나는 희게 만들어야 하는데 네 숯 때문에 다시 검어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싸우는 아들들을 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는 훈계로 분쟁을 치유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하자 실제적인 분열의 폐해를 보여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보고 각각 나뭇가지 한 묶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나무 한 묶음씩을 아들들에게 주며 부러뜨려 보라고 했습니다. 아들들은 있는 힘을 다해 보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나뭇가지 하나만 빼내어 한 사람씩 부러뜨려 보라고 말했고 그들은 아주 쉽게 부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도우면 이 나무 묶음처럼 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들을 누군가 해하려고 해도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서로 갈라져 있다면 이 나뭇가지처럼 쉽게 부러지고 말 것이다. 메뚜기를 잡으러 나선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꽤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다 소년은 그만 전갈도 메뚜기라 착각하고서 전갈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갈이 독침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나를 건들지만 않았어도 목숨을 잃지도 않고 그 많은 메뚜기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수탉이 가족과 암탉을 위해 먹이를 찾아 땅을 긁다 보석을 발견하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너의 주인이 찾았더라면 너를 데리고 가 귀하게 다루었겠지만 너는 내게 전혀 의미가 없다. 세상 모든 보석보다 하나의 보리알이 내겐 더 필요하다. 들짐승과 숲의 짐승들이 왕으로 사자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를 잘 내지도 않고 잔인하거나 포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온화하고 정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재행기간 중 새와 짐승 모두를 총회에 불러 모두에게 적용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늑대건, 어린 양이건, 표범이건, 새끼 염소건, 호랑이건, 숫사슴이건, 강아지건, 토끼건 모두 완전한 평화와 화목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러자 토끼가 오, 이날이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래왔던가. 약자가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토끼는 목숨을 걸고 달렸습니다.
목에 가시가 걸린 늑대가 학을 찾아가 내가 보답은 잘할 테니 네 머리를 내 입에 넣어서 가시 좀 빼줘. 학이 가시를 빼내고는 보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늑대가 자신의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내 입안에 네 머리를 집어넣고도 무사한 걸 보니 이미 보상은 받은 거 아님? 악한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보상을 바라지 말고 고통을 면하면 감사하길 바랍니다. 음악에 조예가 깊은 한 어부가 피리와 그물을 가지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물을 아래에 설치하고 툭 튀어나온 바위 위에서 어부는 피리를 불렀습니다. 물고기들이 내 멜로디에 이끌려 춤을 추며 그물로 몰려오겠지?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물고기 한 마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리를 내려놓고 바다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수의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려 바위 위에서 사방으로 팔짝거리며 춤을 춰대는 물고기들을 보고 어부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나, 이 제멋대로인 것들아. 내가 피리를 불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가만히 좀 있어달라 비니 이토록 신나게 춤을 추는 거니? 어느 날 마부는 마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다가 그만 웅덩이에 바퀴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엄청 놀란 마부는 망연자실해서 그저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다가 큰 소리쳤습니다. 힘과 용기와 지혜이자 남자 중의 남자, 헤라의 영광 헤라클레스야, 저 좀 도와주소서. 그 말대로 헤라클레스가 직접 나타나 마부에게 말을 합니다. 어깨로 수레바퀴들을 들어보는 신용이라도 좀 하던가. 뭔가 하는 신용이라도 최선을 다한 다음이야 내 도움을 발휘할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 하늘은 노력하는 자를 돕습니다. 날이 좋은 어느 겨울날 개미들은 여름 내내 모은 곡물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굶주림에 다 죽어가는 배짱이 한 마리가 간곡히 구걸했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배짱이에게 물었습니다. 넌 여름철에 음식을 모아두지 않고 뭐했니? 놀 시간도 부족하던 걸 노래하던 세월이었다. 그러자 개미들이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여름 내내 노래할 정도로 어리석다면 그럼 겨울엔 밥을 거르면서까지 춤만 추면 되겠네. 여행을 떠나려던 한 여행자가 문 앞에서 기지개를 펴고 있는 자신의 개를 보고는 쟤, 넌 멍하니 서서 뭐하냐? 너 빼고 다 준비했다고? 너도 나랑 갈 거니 어서 준비해! 그러자 개가 자신의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어, 주인님, 전 이미 준비 다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건 전걸요? 게으른 사람들은 종종 열심인 사람을 탓합니다. 개 한 마리가 고기 덩어리를 물고서 개울 위에 다리를 건너다 물 위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니 그게 배나 더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는 즉시 더 큰 고기 덩어리를 빼앗기 위해 격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는 둘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물로 뛰어들어 움켜쥔 건 그림자였고 자신이 물고 있던 고기 덩어리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두더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동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더지가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보이는 것 같아. 확실해. 엄마는 아기 두더지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두더지 앞에 향기가 나는 유황 알갱이 몇 개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게? 응, 조약돌이야. 얘야, 난 내가 눈이 먼 것도 모자라 냄새 맡는 후각마저 잃었을까 무섭다. 목동이 소떼를 끌고 숲에 들어갔다 그만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목동은 한참을 정처 없이 찾다가 맹세를 했습니다. 송아지를 훔쳐간 도둑놈만 찾을 수 있다면 전령의 신이자 도둑의 신 헤르메스와 목동의 신 판 그리고 숲의 수호신님들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치겠습니다. 얼마 후 작은 언덕에 오르자 발치에서 송아지를 막 잡아먹고 있는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 광경에 소스라치게 놀란 목동이 두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둑놈만 찾을 수 있다면 숲의 수호신들에게 어린 양을 내놓겠다 방금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따질 것도 없이 저 도둑으로부터 안전하게 도망칠 수만 있다면 제가 방금 잃어버린 송아지에다 다 자란 황소까지 바치겠습니다. 토끼가 하루는 거북이의 짧은 다리와 느린 발걸음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끼야, 네가 아무리 날쌔게 달려도 안시합에서 널 이길 수 있어. 토끼는 말도 안 되는 그녀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결국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우보고 시합 장소와 결승점을 정하게 했고 시합날 둘은 함께 출발을 하였습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한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토끼는 길가 옆에서 잠시 눈을 붙이다 그만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잠에서 깨어난 토끼가 있는 전력 질주를 했지만 이미 도착한 거북이가 노곤해서 편안하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만 봐야 했습니다. 느려도 꾸준해야 승리합니다. 하루는 성리나무와 사과나무가 서로 자신들이 가장 예쁘다며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싸움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가시나무가 근처 울타리에서 고개를 내밀며 한껏 뽐내는 말투로 목소리 높여 말합니다. 됐어, 친구들. 내 앞에서 그런 헛된 말싸움은 이제 그만. 농부는 방금 막 씨를 뿌려놓은 밭에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주워 먹으러 온 학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엔 그물에 그만 다리가 부러진 황새도 한 마리 있었습니다. 농부를 본 황새는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 부러진 다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게다가 저는 학이 아니에요. 저는 황새입니다. 새들 중에 가장 성격 좋은 3마리예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걸 생각해주세요. 제 깃털을 보세요. 저는 학과는 전혀 달라요. 농부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합니다. 네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나는 확신하는 게 있다. 내가 너를 도둑질하는 학들과 함께 잡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너도 그것들처럼 죽어야 한다. 자신이 누군지 궁금하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유유상종.